아니 내가 차를 밀다가 사고 났으면 연락처를 적어놔야죠. 근데 그냥 갔어요. 결국 CCTV를 통해서 찾았습니다. 찾았는데 아니 왜 거기다가 주차를 해놨어요? 왜 이중주차를? 아 주차를 똑바로 해야지. 그러면서 손해배상은 못 해주겠대요. 이런 경우는 어차피 누군가는 이중주차를 해야 돼요. 저 아주머니도 늦게 들어오시면 저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이중주차 해야 될 수 있습니다. 쭉 평탄하다가 마지막 여기만 미끄 여기만 살짝 경사졌는데요. 이런 경우는 이중주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가 저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. 차를 미는 사람이 천천히 밀고요. 넓은 쪽으로 밀어야죠.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고인목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잘못 한 10%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차를 민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100% 책임지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 하지만 광범위하게 경사진 곳에 그럴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는 차가 한참 동안 굴러갔어요. 원래는 평평한 곳에 차를 세워놨는데요. 조금 밀려서 그리고 내 차가 서있던데 조금 뒤로 가면 거기서 더 살짝 경사져 있답니다. 처음엔 여기 세워놨대요. 나중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대요.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밀리니까 여기서부터 요 보라색부터는 경사로래요. 아, 난 평평한 곳에 세워놨는데 조금 밀리고 여기서 좀 더 밀리니까 여기서부터 쫙 이 경사진 곳을 알고 있었답니다. 근데 여기는 경사졌지만 나는 여기다 세워놨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밀고 또 밀고 이 경우는 내 차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럴 때는 차를 세울 때 고인목 또는 돌멩이를 설치해서 경사 쪽으로 민 사람이 잘못했죠. 하지만 경사진 곳이 광범위한 걸 알면서도 고인목을 설치하지 않은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한 10에서 20%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. 차를 밀 때 세게 밀지 마세요. 차를 조금 밀고요. 그리고 차가 완전히 멈추는 걸 보고 내 차 뺀 다음에 다시 그 차를 그 자리에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크게 안전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혹시 내 차가 밀릴 수 있으니까 고인목 설치를 생활하십시다.